경기도 수원에서 생태교통의 의미를 생각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차 없는 거리를 걷고 친환경 교통수단 등을 체험했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평소 주말 같았으면 오가는 차량들로 혼잡했을 도로. 오늘 하루만큼은 남녀노소 시민들이 차지했습니다. 산책하듯 자유롭게 거니는 발길부터 개성을 뽐내는 자전거 행렬까지 자동차가 사라진 도심의 거리는 여유와 즐거움이 넘칩니다. 지금 걸어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도 푸르고 공기도 너무 좋고 걸어다니시는 분들 표정도 너무 좋고 자전거도 많이 타고 도보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이들은 대표적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을 모형으로 만들어 봅니다. 어른들은 매연 걱정이 없는 수소차와 전기차를 살펴보면서 환경의 소중함을 새삼 느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 더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산다면 우리 지구를 조금 더 보존을 오래도록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행사는 2013년에 열린 생태교통수원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생태교통 그 이상을 실현하는 혁신적인 도시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구환경 시대 위기를 맞이해서 무동력으로 또 걷거나 자전거로 우리 일상생활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 도시를 찾아가는. 수원시는 오는 23일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생태교통 포럼을 열고 발전 방안도 모색합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